안녕하세요. 최경은입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 달라진 점 다섯 가지. 동성아 어디로 가야 돼? 첫 번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저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나 사회 또는 역사 등등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이 태어나고 나서 제 딸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졌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어졌어요. 두 번째, 바른 사람이 되었다. 제 딸이 벌써 4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4살인데요. 벌써 엄마가 하는 말들을 다 따라해요.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들을 다 따라하고요. 사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기가 절 따라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행동을 다시 보게 됐고,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송아, 뭐해? 김민송, 엄마 봐봐. 엄마 봐봐요. 어휴. 이게 뭐야? 세 번째, 겁이 더 많아지고 눈물이 더 많아졌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 아기가 다치거나 학대받는 장면을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 가족에게 사고가 날까봐 항상 겁이 나요. 최근에 한 드라마에 엄마랑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도 사실 에피소드 3까지 보고 멈췄어요. 여자 주인공이 학대받는 장면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민호아, 요거트 마사지는 언제까지 할 거야? 네 번째, 일 욕심이 많아졌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워킹맘으로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한다는 죄책감이 정말 커요. 그렇지만 반면에 제가 정말 멋진 엄마? 정말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 딸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길 바라는 바람이 정말 커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 커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울컥해. 다섯 번째, 애교가 많아졌다. 저는 정말 애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애교가 많아졌어요. 아기가 저를 보고 웃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요를 외워서 동요도 불러주고 아기 앞에서 막 춤도 췄어요. 그렇지만 아기 앞에서만 애교가 있다는 거. 네, 그럼 여기까지 다섯 가지 달라진 점이었는데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제가 그래야지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알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